스테이시 팀명이 후보로 야 이거 진짜 동양의 소녀들 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피디님.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남다르시네. 네. 즐겨찾기. 네. 네. 이거는 네. 직원 언니께서. 아 그 지금 잘렸나요? 아니요. 네, 아직 계세요.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아 다행이다. 야 이거 파격적이야. 어금니. 씹어먹으라고 아, 가요계를. 아, 밥을 씹어먹으라고. 네. 어금니로 질근질근 잘근잘근. 네. 네. 어금니로 데뷔했으면 솔직히 어땠을 것 같아요? 임팩트는 더 있었어. 쓸 수도 있지. 네, 뭐 안니, 뭐 미, 뭐 이렇게 하면 사랑니, 사랑니. 뭐. 오, 그 약간 특이하긴 하다, 그죠? 네. 네. 스테이시로 데뷔하고 어금니 두 개 사라지기, 팀명 어금니로 데뷔하기. 저희 우와, 어금니가 대박. 저희 팀명 후보 중에 어금니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아, 네. 만약에 저희 어? 음악 방송 같은데 1위인데 오늘의 1위는 어금니 팀이다 하면 어떡해요? 배우 박시은 어금니로 데뷔한다. 어금니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언니가 막 할머니 돼가지고 손녀, 손자, 손주 닮이는 어금니였어. 어금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미래에 내가 어금니였다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스테이시가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어금니 두 개 없이 앞니로 살겠습니다. 어금니가 처음엔 웃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든지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거기에 다 적응해 나갑니다. 어금니 girl. 어금니 girl. 소뱃이 데뷔곡이 아니라 사람니가 데뷔곡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팀명 소개할 때 저는 스테이시의 앞니를 맡고 있는 윤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이름.